N번방 사건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Do you know N번방 시리즈 1편과 2편에서는 N번방 사건이 왜 텔레그램에서 벌어졌는지, 누가 이 사건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지를 알아봤어. 이번 3편에서는 주동자와 가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 아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협박, 사기 등 모두 14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에게는 최소 징역 1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가능성이 있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인데,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조직 내 지위와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되나 봐.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N번방의 최초 운영자 각각도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덜미를 잡혔는데, 그간 저지른 일들을 봤을 때 각각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전례를 찾기 힘든 끔찍한 범죄 행각에 N번방 사건을 향한 사람들의 분노는 매우 거셌어. N번방과 박사방에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불과 일주일 만에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지. 아이돌 멤버, 배우, 래퍼 등 다수의 유명인들도 자신의 SNS를 통해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사건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들이 분노로 들끓는 와중에 그간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이어졌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 이를 직접 제작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범죄를 엄단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야. 다른 나라의 처벌 규정을 잠깐 볼까? 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을 살게 되며, 영국에서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어.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매번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디지털 성범죄에 명확한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가 이어지자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어. 지난 4월 열린 양형위원회에서는 형량 범위 등이 논의됐으며, 앞으로 개최될 공청회 등을 거쳐 양형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국회도 법 개정에 나섰대. N번방 재발 방지에 관한 법안들 중 앞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청소년 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안도 본회의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성착취물의 유통 책임을 포털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부과하게 된다는 것이야. 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N번방 사건의 경우 법 개정 전 일어난 사건이라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데, 오는 5월 말 서울 지하철 교대에게 걸리게 되는 N번방 강력 처벌 촉구 광고야. 특정 의견을 표현하는 의견 광고를 허용해주지 않는 지하철 광고의 특성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 사람들이 그만큼 이번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오늘의 Do You Know,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과 향후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